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수군사전 21번부터 24번 문제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요 상변 문제를 보면요. 요 흙이 지금 한 집도 없는 형태네요. 자, 흙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는 없죠. 연결이 안 되죠, 그냥. 놓고 놔도 뭐, 이쪽을 놓으니까 잡아도 뻗어서. 그죠? 그냥 해서 안될 때는 끼우거나 먹여치거나 끊거나 그러죠. 끼우는 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끼울 때 백이 이걸 단수 치는 수는 없어요. 이어서 큰일 납니다. 여기 놓으면 전체가 끊어져서 잡히고, 그러니까 백도 이걸 연결을 여기도 놓을 수가 없네요. 여기가 끊어지니까 백이 다 잡히니까 백은 여기 놔야 되고, 흙은 이때 이걸 끊을 수는 없죠. 잡아야 될때 그다음에 여기 끊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 놔야 되고 여기 살아버립니다. 자, 백이 뭐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여기를 꽉 잇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놔야 되는데 그냥 따먹고 사니까. 뭐 이런 거 잡으려고다가는 여기가 끊어져서 백이 먼저 잡히죠, 이거는. 그래서 요 끼우는 수로 다 해결이 된다. 여기 놓으면 단수 치고, 여기 놓고 따먹고. 자, 요 아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요 백이 지금 잡혀 있네요. 요 아래 백이. 이건 너무 쉽죠. 요속 두 점을 잡는 수.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수 치는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단수 치는 수는 없죠. 요 끼우는 수, 쌍잎 되는 자리 급소. 흙도 이게 최선이고, 그죠? 뭐 어차피 여기를 놔야 되고 따니까. 요렇게 해서 요 끼우는 수. 그다음에 이건 너무 쉬니까 23번, 24번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흙이 여기를 놓으면은 백은 여기를 끊겠다는 거고요. 이 흙을 다 잡는 수입니다. 흙이 여기를 놓으면은 백은 이게 선수기 때문에 이쪽을 끊겠다는 겁니다. 양쪽을 다 해결하는 수를 찾아야 돼요. 어딜까요? 이렇게 끼우는 수. 단수 칠때 같이 막 끊고, 따먹으면 이쪽을 막아서 양쪽을 다, 이쪽도 해결하고, 백이 나와서 여기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백이 이걸 안 따고 이걸로 하나 더 버티면 이때도 맞고. 끊는 수는 없죠? 이두 점이 죽으니까 백은 딸때 여기를 막으면, 아니야, 여기를 이어야죠. 그때 백이 나와서 끊는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 끼워서 이렇게 돌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을 다 해결하는 거고요. 이 아래 문제는 백이 둘 차례인데요. 요 6점을 살리라는 겁니다. 요것도 리듬을 타서 이제 뭐딱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끼우고 단수 치면 이제 수순이 이렇게 리듬을 탄다 그러죠? 단수 치고 따먹고 단수 치고. 여기 놓을 때 이거 따먹고 여기 막아야 되는데 요것도 단수. 너무 기분 좋죠? 그다음에 이거 잡을 때 요걸 따먹으면 여기 자체패를 하나 쓰고. 그렇죠? 따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백은 흙은 이제 이거 단수 치고. 그죠? 이걸 잡을 때, 이걸 단수 치겠죠? 이걸, 팻감을 따면은, 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게 단수가 선수니까. 여기 놓으면 전체가 죽으니까. 이때는 흙은 이걸 단수 치고, 따먹고 살 때, 이걸 잡아야겠죠. 자, 이게 최선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수가 나오네요. 요거는 외길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려운 끼우고 놓고 단수 치고 놓을 때 돌려치고 단수 치고 따면 요걸 따먹을 때 막고 단수 놓고 그다음에 이걸 잡아야 할때 따먹으면 여기 팻감 하나 쓰고 그다음에 다시 따먹을 때 흙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단수 치고 잇고 이걸 따먹겠죠. 패를 이기려고. 그때는 이제 자체 패가 아니라 돌려치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 이을 수는 없죠, 이게 단수니까. 여기 치고, 따먹고, 그죠? 결국은 이걸 잡아야 되니까. 뭐, 이거 단수 쳐도 되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끼워서. 자, 이것도 뭐 강의가 뭐 그렇게 외길 수순들이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꾸 감각적으로 눈으로 익히시면 됩니다. 자, 강의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